아니 사실 불 안 나면 배터리 문제 없으면 교체 안 하는 게 맞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희가 코나 EV 화재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여러 번 올렸죠. 벌써 12번째 화재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갑자기 정말 열심히 해결책을 찾더니 며칠 전에는 소비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자로 드디어 리콜이 발표됐습니다. 역시 모카파워 이 정도. 네, 현대차 코나 EV 화재 문제 이렇게 해결되나요? 와, 현대차 분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리콜 내용을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EV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0월 16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이라고 써놓고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거 살짝 걱정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확 들어요. 이게 좀 어렵죠. 분리막 손상. 보도자료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이 분리막 손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아, 무슨 전 국민을 화학과 무슨 화학자로 만들고 계시네. 이게 전지잖아요. 물론 LG화학 전지는 이게 아니에요. 파우치형 전지, 이렇게 종이같이 생긴 전지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종이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여기 분리막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음극재, 양극재를 칠하고 이걸 말려요. 말린 다음에 전해액 속에다 넣는 거죠.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아, 이쪽에 이렇게 탭을 붙이고요, 이쪽 펜에다 이렇게 탭을 붙여요. 양극재는 이 음극재 쪽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 이온이 서로 상대방이 부족한 걸 갖고 있어. 그래서 이쪽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요 사이에 못 넘어가게끔 딱 이렇게 분리하는 분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 못 넘어가고, 아, 저기 넘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의 전지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놓지. 이렇게 말아놔요. 말아놓으면 요거랑 좀 비슷하죠. 요 상태에서 요 빨간 게 있는 쪽이 요 플러스, 파란 게 있는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요 사이에서 서로 가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요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럼 요렇게 다이렉트로는 못 가는데, 요 분리막이 막고 있어서 못 가는데, 요걸 요렇게 말아서 요 상태에서 요렇게 다른 길을 주면 요 길로 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길로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게 전기 모터도 돌리고 불도 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전지의 원리예요. 이해 못했어?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요 사이에 분리를 정확하게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분리를 못 시키고 요 사이에 분리막이 만약에 뚫린다, 찢어진다, 그러면 요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애가 갑자기 맹렬하게 여기를 뚫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이 음극은 그렇게 중요한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양극재.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온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양극재는 뭘로 만드나? 보통은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듭니다. NCM이라고 해요. 그 NCM의 양극재를 6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즘 들어서는 코발트의 양을 줄여야 되니까 8대 1대 1 뭐 이런 식으로 섞어요. 그 8대 1대 1로 섞은 것이 NCM 811, 그리고 6대 2대 2로 섞은 게 NCM 622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나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NCM 622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니로에 들어있는 건 NCM 811 배터리 아니면 NCM 523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 화학 성분의 조성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에 분리막은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리막도 이제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폴리에틸렌, 뭐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뭐 비용이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면 화재가 발생한다 라는 거고, 지금 이 리콜 통지를 보면 이 중간에 있는 분리막 때문에 화재가 났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보도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다, 게다가 생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 배터리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충전 시스템 아니면 방전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방전 시스템을 흔히 우리가 BMS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가, 그것만 잘못돼도 화제가 나는데 그 잘못은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제조 결함이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정말 제로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걸 왜 그전엔 몰랐고 지금은 갑자기 아는가,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BMS 문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LG에서 이거를 정말 수긍한 걸까, 게다가 이렇게 콕 찍어서 LG 문제라고 하는 걸 이걸 보고 있는 걸까,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LG화학이 지금 클라이언트가 GM, 뭐 테슬라, 포르쉐, 폭스바겐 많잖아요. 루시드도 이제 LG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의 여러 업체들을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LG화학이에요. 중국에 있는 CATL보다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인데 이렇게 앞마당에서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이게 LG가 잘못 만들어서 우리 불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LG의 그 클라이언트들이 다 가만히 있을까? 다 끊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보도자료인데 아 이거 괜찮나 싶어요. 얼마 전 기사 여기 났죠. 이게 현대기아차가 내년부터 내놓는 자동차들이 다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도 돼 있거든요. 기사가 진짠가? 진짠가 싶은데 LG와 현대차의 관계가 좀 틀어지나요?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실제로 SK하고 LG하고 관계도 지금 나쁘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배터리 관련해서 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소송만 4천억 원이 들어갔대. 기술을 빼냈다, 200조 원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 막 아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다고? 아 세상에. 지금 배터리 소송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LG가 잘못해서 우리 불났어요 이거를 LG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조금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LG에서 입장문을 준비 중이란 얘기를 제가 좀 아까 전에 봤는데 나왔네요. 입장문이 지금 왔고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아이 그래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현대차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현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셀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서도 현대차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거 참 이거 참 이거 어떡하지? 아 이게 살짝 걱정됩니다. LG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이 공손한 표현을 썼지만 굉장한 반발이에요. 현대차와 국토부가 LG 잘못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 이것도 법정으로 가나요?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메이커들이 이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콜에 해당되는 코나 EV, 그러니까 전체 코나 EV 말고 이 리콜에 해당되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때까지 판매된 코나 EV가 25,500대, 그러니까 꽤 됩니다. 배터리 하나가 2,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6천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 6천억이나 되니까 이거를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리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배터리를 다 갈아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죠. 6천억인데 어떻게 그걸 갈아줘. 리콜 조치 사항도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충전 효율을 80%로 감소시킨다. 네,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여기 뉴스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다라고 뉴스에 돼 있지만 이 뉴스에서도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쳤네요. 그러니까 충전 효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에이 그럴 리는 없죠. 갑자기 내 차 운행 거리가 짧아진다는데 그거 가만히 있는 소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모든 배터리를 다 새 걸로 갈아준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배터리가 2,400만원이라니까요. 6,000억원어치인데 어떻게 갈아줘요. 당연히 다 아니었죠. 이번에 조치사항 한번 보면요. 1번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업데이트한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점검한 결과 과도한 셀간 전압 편차. 무슨 얘기냐면 셀들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배터리라는 건 되게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터리는 충전해서 오래 가는 애가 있고 어떤 배터리는
혼자 빨리 달린 애가 있어요. 그럼 이 BMS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빨리 달린 애가 있으면 요놈 좀 이상한데? 충전했는데 충전이 안 올라오네? 요놈 좀 이상한데? 그럼 걔한테 충전을 덜 시키게 하는 프로그램이 BMS 안에 원래 있습니다. 그게 BMS가 잘못되면 얘가 분명히 맛이 가는데 얘한테 계속 전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BMS가 요 배터리가 지금 올라오다가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얘가 좀 아무리 봐도 좀 상태가 안 좋아 라고 하면 이 전압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과도하면 바로 배터리를 즉시 교체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격한 온도 변화, 갑자기 이게 뜨거워져, 그러면 쟤 왜 뜨거워지지? 셀이 이상하네? 그러면 그래도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배터리 교체해 줘야지. 셀이 이상해서 망가졌어, 그럼 걔 불날 수 있으니까 교체해 줘야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어, 불날 수 있는데 그거 교체해 줘야지.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BMS에 상시 모니터링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이 중지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되고, 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경고 메시지를 소비자와 긴급 출동 콜센터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국토부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냥 전달한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이걸 갑자기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하죠, 국토부가? 와, 2400만원짜리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고?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갓갓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이상징후가 발생되는 경우잖아요. 배터리 이상징후가 생겼는데 당연히 교체해 줘야지. 이상징후 생겼는데 교체 안 해주면 불나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배터리 셀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문제를 빨리 캐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보도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정확한 어떤 로트에서 나온 어떤 배터리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분리막의 문제라고 단정짓는 거는 적어도 이 보도자료만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냉각수 문제, 절연 냉각수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이번엔 언급되진 않았네요. 절연 냉각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물론 정말 맞게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이 더 남았는지는 제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렇게 쉽지 않고 잘못하면 굉장히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테슬라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네, 여튼 소비자들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기간 안에 코나 EV 구입하신 분들 빨리 BMS 업데이트부터 조치를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현대 그리고 LG와 관계도 이게 뭔가 이렇게 돌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원만하게 이런 일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터리 교체 안 해준다는 건가요? 배터리 교체 안 해주는 거죠. 결론은 안 해주는 거지. 아니, 안 해주는 거고, 아니 사실 불 안 나면 배터리 문제 없으면 교체 안 하는 게 맞죠. 테슬라나 뭐 다른 데 공급하는 배터리들에서 불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G 배터리가 다른 데도 들어가는데 왜 현대차에서만 불이 나느냐, 이렇게 LG 입장에서는 강변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너네 BMS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BMS가 되게 중요한 게, 요만한 배터리가 7,000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7,000개를 일일이 다 따로 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해. BMS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불나요. BMS만 잘못해도 불이 날 수 있어요. 당연히.